안녕하세요. 충남 에듀이슈 서산 대철중학교 교사 노진영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교실은 상상하는 학교는 어떤 곳인가요? 학생과 교사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공간들이 학교에 있으면 참 좋겠죠? 충남교육은 미래교육을 담아낼 수 있는 학교 공간, 21세기 학생들의 애착 공간, 학교 사용자들이 삶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학생 친화적 환경 조성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는 교육부와 함께 학교 공간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학교 공간에 대한 본격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은 미래 세대인 학생들의 관점에서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으로 재구조화하고 미래 사회의 주역인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활동을 통해 학습과 놀이 및 휴식 등 균형 잡힌 삶의 공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바람을 담아 만드는 공간, 과연 어떤 공간일까요? 이곳은 보령시에 자리하고 있는 대간초등학교입니다.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을 통해 눈부신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데요. 천편일률적인 기존의 모습과는 달리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은 학생과 주민, 교직원과 건축가가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사용자 중심의 교육 공간을 조성하는 데 그 의미가 큰데요. 덕분에 대관초등학교에서도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충분한 논의와 안전한 공사를 통해 공간의 변화를 꾀한 건데요. 학생들이 편하게 책도 읽고 놀이도 즐길 수 있는 공간. 이곳에선 내재되어 있던 꿈들이 마구 솟아날 것 같네요. 변화된 공간에서는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학습 공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답니다. 덕분에 만족도도 아주 높은데요. 아이들의 어떤 아이디어나 또 선생님들의 희망사항 또 학부모님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반영해서 그 공간을 혁신하다 보니까 학교뿐만 아니라 수요자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고 또 아이들이 즐겨 찾는 공간이 된 게 가장 보람되고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더 넓어지고 책도 더 많아지고 그리고 다락방이 생겨서 좋고 그리고 누워서 책 볼 수 있어서 더 편해요. 서천의 시초초등학교에서도 아기자기한 변화가 학생과 교사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학교 공간 혁신은 미래를 위해 학교 공간을 조성하고 학교에 대한 생각을 바꾸며 교육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초초등학교는 소통, 휴식, 놀이 등 다양한 체험이 있는 교실 밖 공간을 조성해 학교 공간 구석구석이 보다 살아있는 장소로 변화했습니다. 무언 놀이터가 생기니까 이제 그 학교에서 중간 놀이 시간이나 그럴 때 심심한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어요. 학생들이 놀이를 통해서 협동심도 배우고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 특히 조성된 식물이나 생태 연못을 통해서 생태 교육을 같이 공부하고 있고요. 놀이로서 배우는 교육과정과 접목된 그런 활동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시설입니다. 교수학습 공간을 공간 혁신을 통해서 그게 학생들의 생활 공간이 될 수 있게 하면 훨씬 더 즐거운 학교, 행복한 학교 만드는데 지름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함께 성장하는 배움과 소통의 공간이 참 인상적이죠. 올해부터는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이 더 많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미래 학교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설 계획인데요. 앞으로 충남의 모든 학교에 이런 공간들이 생겨나서 학생들의 꿈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충남교육이 학생들과 함께 더 큰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공간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 누구보다 반가운데요. 이런 공간들을 우리 학생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찾아오길 기대하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도 알차고 활기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충남 에듀이슈!